민선 7기를 이끄는 울산과 포항, 경주시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결성했던 해오름 동맹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만이 재선에 성공했고 울산과 경주시장은 교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이 취임 직후 자유한국당 소속 포항과 경주시장에게 해오름 동맹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전했고 흔쾌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흔쾌히 또 이렇게 앞장서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전기를 맞아서 우리 세 도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오름 동맹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결성됐습니다. 전임 시장들의 임기 절반이 지난 시기에 결성된 반쪽짜리 협의체여서 그동안 문화관광 분야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신재생 미래전략산업 발굴,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교통인프라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자며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메가시티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시 간의 연대와 협력은 생존과 성장의 제1 원칙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포항에서 열리는 정기회에서 구체적인 공동협력 사업들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계 도시 시장들이 정치 성향보다는 지역 경제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임기 초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해오름 동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